오는 2027년 개통을 앞둔 GTX 비노선을 둘러싼 인천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연수구 원도심으로 노선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GTX 비노선 선보육 정차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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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여 개 인천 지역 주민단체로 구성된 GTX 비노선 수인선 송도역 정차를 촉구하는 시민대책협의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GTX 비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인천대 입구역에서 인천시청을 거쳐 부평까지 가는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인선 송도역도 추가해달라는 겁니다. 하루 평균 5천 명 이상이 송도역을 이용하고 현재 낙후된 연수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수구 그 원도심 교통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인천시는 추가 정차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2,400억 원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지역사회 갈등의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데서도 역을 해달라 이런 사회적인 어떤 갈등도 초래하고 공사 사업기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내년 4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노선이 최종 확정돼야 2022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협의회는 기본계획에 송도역 정차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도 할 생각입니다. 인천시와 지역주민단체가 맞붙으면서 GTX 비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